어려서 태어나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평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죠. 저도 이게 건축가로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의 경험인 것 같아요. 제 사진을 보면은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인데 누구죠? 잘생긴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 펑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 저 때부터 M자형 탈모의 기운이 보이죠, 저. 네. 이게 보면은 이 마당이라는 공간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추억이 많아요. 형이랑 꽃을 따서 놀기도 하고 연못에서 물고기들 쳐다보기도 하고 발을 담그고 있기도 하고 뭐 라일락 꽃냄새도 맡고 옥상에 올라가면은 뭐 등나무도 있고 거기서 우리 할머니가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병아리를 키워서 거기서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도 해주시고 우와.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아파트를 이사를 가고 대학교 가서 다시 주택으로 이사를 오고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런 다양한 그 공간에서 커오고 자라온 것들이 저를 먹고 살게 하는 어떤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사면서 마당에 연못이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바뀌는 과정도 봤고 그게 이제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가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되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디서 주로 뛰어노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 산이 있었어요. 산이 되게 많은 동네였어서 나무를 캐고 이렇게 구덩이가 남으면 애들끼리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과자 파티도 하고 거기 땅바닥 흙바닥에서 막 애들 과자 나눠 먹고 뭐 가방 내팽개 치고 거기서 막 놀기도 하고 기가 막힌 거 그랬었어요. 애들은 정말 다 보면 천재 건축가들인 거예요. 저렇게 이게 공간이잖아요. 하나에 도움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공간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 바닥도 생기고 벽도 생기면서 내가 들어가면 나만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우리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과자 먹어도 되는데 굳이 거기서 그 맞아요. 공간에 내려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그 아파트에 화단이 있었어요. 잔디밭이 네. 있고 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었는데 그 나무들을 골대 삼아서 축구하고 네. 그 나무들을 이를테면 수비수라고 생각하고 아. 막 피해 다니면서 축구했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 이게 없는 데서 창의적인 게 생각이 나는 거니까요. 이 도시를 좋게 만들려면은 추억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장소를 제일 잘 만드는 애들은 역시 어린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 중에서 제일 권장하고 싶은 놀이는 술래잡기라는 놀이예요. 술래잡기는 공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막 문짝 뒤 뭐 장롱하고 벽 사이 뭐 이런 데 내 몸의 사이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몸과 공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심리적인 걸 생각하면서 제 시선도 생각하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 술래잡기라는 놀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시간만 있으면은 공간을 찾아가지고 장소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학창 시절에서 학교 안에서 좋아했던 공간이 어디가 있으셨어요? 운동장. 운동장. 매점. 네. 매점. 아, 양호실 좋아했어요, 양호실. 맞아. 그치, 양호실이 제일 프라이빗하잖아요. 그 커튼도 쳐있고, 누울 네, 잘 수 있고 해서. 학교의 공간에서 유일하게 누울 수 있는 데가 양호실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전 이제는 복돌라커 있죠. 그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는 문만 열면은, 옆에 있는 친구 문과 제 문 사이에 거기가 나만의 공간 되니까 거기다가 진짜 안에도 다 꾸미더라고 친구들은 뭐 여자들은 거기다 막 스티커 붙이고 맞아. 저 같은 그쵸. 경우는 그 당시 서태지 아이들이랑 H.O.T를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붙여놓고 외국인들은 그거 뭔지 궁금해서 막 찾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핸드폰이나 휴대폰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랑 연락하려고 그러면은 뭐 학교 끝나고 뭐 하냐 하면은 쪽지를 써서 락커 사이에 이렇게 딱 던지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써서 그 값 쓰고 걔 락커 가서 또 놓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아, 그게 우편함으로도 쓰이는구나 그렇게. 저는 이사할 학교만 가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뒷자리에 많이 앉았거든요. 그래서 창가 그 1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 창가 옆에 그 자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해가 이렇게 쫙 들어오면 특히 3, 4시에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졸리면 이렇게 엎드려 자는데 그 창가에 비치는 은행나무랑 그 운동장 풍경이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여기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좋은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추억에 남고 좋은 공간 중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교실에서 공부한 것들이라든지 운동장에서 운동한 걸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나만의 사적인 공간, 내 친구하고 몇 안 되는 공간, 그다음에 구석진 곳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고 싶을 때 옛날에 어딜 갔냐 하면은 계단창 꼭대기 옥상 나가는 데 있죠? 거길 갔어요. 그냥 거기는 사람들이 안 와요. 맞아요. 옥상을 못 나가게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책상, 걸상을 안 쓰는 거 쌓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뭐 쪽지시험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게 저희들만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사회의 그 문제의 가장 그 근본에 내려가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의 표현만 봐도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혼돈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와 다릅니다 틀렸다고 하고 보면은 한 뭐 10명 정도 되면은 꼭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으로 통일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누가 볶음밥 시키면은 제 볶음밥 좋아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좀 유별나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향들이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저는 학교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담장에 둘러싸인 대표적인 시설을 꼽는다면은 교도소랑 학교가 있어요. 건축적으로 보면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창문 크기 외에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담장에 둘러싸인 시설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이 밖에 월담을 많이 하니까 어떤 학교들은 담장에다 전기줄을 깐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거의 수감 상태에 두고 있다고 봐야 돼요. 12년 정도를. 요즘엔 더 심각해졌어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서 먹고 있잖아요. 학교 급식이 시작된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 먹는 데는 교도소랑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런 공간에서 자라나는 거죠. 저는 고3 애들 졸업할 때 꽃다발 대신에 두부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획일화돼 있어요. 인격 형성이 되는 그 12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아이들은 똑같은 교실에서 12년 동안 근데 다양성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랑 조금만 다른 생각까지 내려보면 야, 쟤 왕따 이상하네. 왕따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교 교실이 하나가 있는 그 50개쯤 카페 넣으면 학교가 되거든요. 디자인하기 되게 쉬워요. 중학교 가도 똑같고 고등학교도 똑같고 옆 도시를 전학가도 똑같아요. 대전, 대구, 광주, 서울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똑같이 생긴 데 갇혀가지고 거기서 공부만 하고 있는 애를 보면 누구랑 제일 비슷하냐 하면은 양계장의 닭이랑 제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키운 다음에 얘를 졸업할 때 야 너만의 길을 가라. 청년이 도전의식과 꿈을 갖고 살아야지. 이딴 소리 하는 거는 그거는 양계장에서 12년 동안 자라난 닭을 보고서 닭장에서 꺼낸 다음에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데서 12년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집을 고를 때에도 제일 비슷하게 생긴 판상형 아파트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3학년 4반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304호 아파트에 살다가 죽고 나면 납골당에 가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획일화된 그런 공간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도. 특히나 요즘 애들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 때도 저런 학교였지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방과 후에는 집에 가면 마당과 골목에서 뛰놀았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을, 요즘 신혼부부들의 첫 번째 집은 대부분 다 아파트를 삽니다. 이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아파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당 대신 거실에서 놀고 골목길 대신 복도에서 놀고 근데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지내고 방과 후에 상가에 있는 학원에 보내지고 왔다 갔다 이동할 때 봉고차에 실려서 이동합니다. 계속 실내 공간에 갇혀서 지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자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미디어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랑 다른 애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집에 있는 빨간 바지 입고 오랜만에 외출하려고 그랬더니 제 중학생 아들이 저한테 관종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랑 조금 다르면은 튀는 애들을 다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제가 옷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옷을 고르면 다 까만색 아니면 회색 옷만 골라요. 색깔 있는 옷을 권하면 못 입어요, 얘네들은.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은요. 학생 1인당 사용하는 실내 면적의 양이 지난 40년 동안 7배가 늘어났어요. 각종 뭐 체육관, 강당, 식당, 과학실험실, 음악실, 도서관 이런 게 생겨났잖아요. 엄청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실내 면적은 계속해서 많이 필요한데 학교 부지는 똑같아요. 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고층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지금 우리 학교는 운동장 하나 남겨놓고 기역자 모양으로 된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게 대부분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매점.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교실에서밖에 없으니까 책 위에 동전 올려놓고 이렇게 뒤집기? 네, 판치기라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더 어릴 때는 프로레슬링 같은 거 막 따라하고 뭐 학년 좀 올라가면은 이제 비보잉 같은 거 막 연습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저도 댄스배틀 이런 거 있었어요. 저희는 음악과인데 옆에 댄스과인 친구들한테 돈박스 주고 가지고 야 다 나와 이래가지고 막 쉬는 시간에 댄스배틀 해가지고 저희가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자기 자랑은 끝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교실이 양쪽 문이 이렇게 미닫이가 있었는데 한쪽은 고정이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이랑 말뚝박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저희는 남녀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모여서 공기놀이를 한다든가 교실 뒤에서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고 다녔는데요. 여고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옆에 남고가 있었어요. 남고 있을 때 오 멋있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얘기들 다 보면 다 실내 공간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50분 수업하고 10분 쉰단 말이에요. 네.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애가 4개층을 뛰어내려가서 한 1, 2분 놀다가 다시 뛰어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 교실과 복도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나마 있는 운동장 그거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도 그냥 극히 일부 애들만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반 학생들이 남녀 합쳐서 30명 정도가 한반인데 그중에서 떨간치란 애들 얘네들이 축구 열심히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운동장을 다 써요. 그러니까 전교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되는 애가 운동장을 다 쓰고 있고 나머지 80%의 얌전한 남학생들 여학생 애들은 스탠드에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나오면 티셔츠 보고 싶고 친구랑 담소도 나누고 싶고 그런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학교를 보면은 짱 먹는 애가 누구냐 하면은 축구 잘하는 애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축구하는 운동장이랑 공부하는 교실밖에 없어서 그래요. 공간이 단조로우면은 그 안에 권력의 위계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점심시간 되면은 축구공이 한 6, 7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2를 교정했었거든요. 네. 만약 우리 공을 쳐다니다가 다른 공이 제 입을 팡 쳐가지고 입 안에 다 헌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참 보면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한 운동장을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렇죠. 아. 공공건축물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평당 공사비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의 평당 공사비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공사비가 제일 낮은 데가 다 학교네요. 두 그렇죠. 초중고등학교가 제일 낮아요. 초중고 학교보다 좀 높은 게 경납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평당 공사비, 학교는 평당 공사비 55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교도소가 850만 원에 지어지고요. 그다음 시청 건물이 750만 원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일 낮은 수준에서 애들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뭐 아이들이 이 사회의 미래고 주역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말할 자격이 저는 사실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는 학교 건축은 평당 공사비 한 1,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성북동 회장님 집 수준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집을 좋게 지어줄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공립학교를 좋게 만들면은 모든 국민이 12년 동안 제일 좋은 집에 살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인격 형성기에. 그거만큼 저는 세금을 더 잘 쓰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낮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고층 건물에 사는 거주자보다 친구가 3배가 많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보시면은 유독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들은 다 캘리포니아 쪽에서 나오잖아요. 동부에서 혁신 기업이 나왔던 얘기를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구를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캘리포니아 지진이 많아서가 아닌가. 지진이 많으니까 고층 건물을 못 짓고 집들이 다 1, 2층짜리 저층 주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3배가 많은 거죠. 보면은 스티브 잡스 같이 성격 까칠한 사람도 위지니아 같은 착한 사람 만나서 애플도 창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잡스가 만약에 맨하탄에서 태어났으면은 아마 왕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도 결정하고 사회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에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천정고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2.6m 높이의 천정고 교실에서 공부한 아이와 3m 천정고 높이에 공부한 아이를 실험을 했더니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가 창의력이 두 배가 높게 나왔어요. 딱 40cm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엄청난 결과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정고를 좀 높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있는 뭐 방음제를 다 뜯어낸다든지 천정 마감제를 뜯어내면 40cm 높아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그림처럼 꼭대기층만이라도 이렇게 경사진 지붕도 만들고 다양한 형태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우리나라에서는 2.6m 천정고로 딱 규정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높이로 만들 4층 교실을 그렇게 좋게 만들면은 2층, 3층 학부모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평등한 사회를 항상 획일화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잘못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도 안 만들려고 그래요.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아이들은 2.6m 높이의 교실에서 공부하고요. 집에 가면 2.3m 높이의 아파트에 살고 상가에 가면 다시 2.5m 높이의 상가에 갔다가 1.5m 공고 제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창의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평등한 사회를 항상 획일화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잘못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도 안 만들려고 그래요.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아이들은 2.6m 높이의 교실에서 공부하고요. 집에 가면 2.3m 높이의 아파트에 살고 상가에 가면 다시 2.5m 높이의 상가에 갔다가 1.5m 공고 제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창의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설계하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좋아 좋아. 그러니까 가운데 공원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저 공원으로 빼내서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숲속에서 축구를 하고 안가위엔 시민들이 와서 쓰고요. 여러 가지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와 조깅코스를 만들어서 자기의 체력과 기질에 맞게끔 선택해서 뛸 수 있게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각기 다른 모양의 마당이 있어서 1학년 때는 삼각형 마당에서 놀고 2학년 때는 연못 있는 마당에서 놀고 3학년 되면 빨간 지붕 느티 나무 밑에서 놀고 계속해서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학교가 지어지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교육부하고의 갈등과 이런 저항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의 우리가 있는 학교를 조금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미 만들어진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은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다른 그 같은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학교였는데 옮기면서 중간에 테라스가 하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축구하는 애들은 밑에 운동장에서 하고요. 고무줄하는 여학생들이나 얌전한 남학생들이 그 테라스에서 놀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노는 거죠. 다양하게 공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 수가 학교마다 줄잖아요. 네. 그 빈교실들이 생겨납니다. 그 빈교실이 생겨난 거를 뭐 특별활동실을 만들면 안 되고요. 저는 그걸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 나가서 쓸 수 있게끔. 그 빈교실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옥상을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옥상에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자연도 느끼고 거기를 정원으로 꾸미면 더 좋겠고요. 그럼 분명히 그럴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면 어떻게 하냐. 그럼 CCTV 카메라 달면 되죠. 그럼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할 거예요. 유리로 된 벽을 설치하면 돼요. 그럼 그럴 돈이 어딨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교무실이라도 4층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은 1층에 교무실이 있기 때문에 2층 아이들도 밖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경비실 마냥 1층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서 우리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권력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선생님들은 제일 꼭대기층으로 가야 돼요. 1층은 아이들에게 양보를 하고 거기서 바깥에 정원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죠. 돈이 되면은 창문턱을 부숴야 돼요. 유리창을 밑에까지 내려서 바깥에 정원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걸 폴딩 도어로 만들어서 날씨 좋은 날은 접어가지고 바깥에는 꽃냄새를 맡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닭장 같은 데 집어넣고 엄마들이 한 오전 11시에 카페에 모여가지고 폴딩도어를 열고 차를 마시면서 방과 후에 어느 학원에 애를 삥삥이 돌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좋은 걸 먹이고 입히지만은 건축 공간으로 애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자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학교는 지식만 가르칠 뿐 지혜를 가르치는 자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현상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얼굴을 맞대고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공원의 배치고 그다음에 벤치의 숫자고 걸어갈 만한 거리에 도서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과거의 그리스 사회를 보시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나눌 수 있는 아고라 같은 광장이 있었고 원형극장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다양성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런 그리스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생각이 만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21세기형 아고라와 원형극장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공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를 이해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 공간들을 더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인구 피라미드에서 왼쪽은 남자고요. 오른쪽은 여자입니다. 이거는 국제 공통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남자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령자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서울의 2000년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2015년입니다. 2000년에 화살표처럼 삐죽 튀어나온 게 있죠. 예. 예. 요 삐죽 튀어나온 게 이제 70년대생입니다. 예. 70년대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80년대생은 줄고요. 90년대생부터는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출생자 수만 놓고 보면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출생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독특해요.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70년대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져도 계속 꾸준한 수의 출생자가 한 20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80년대생이 아이를 낳을 때쯤 되니까 그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출산은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그리고 점차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의 시점을 갖다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연령 말고 세대별로 겹쳐놓은 겁니다. 이거는 2000년에 20세가 2015년이면 35세가 되겠죠. 그래서 35세와 20세를 갖다가 매칭을 시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가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연령대가 10만 명 넘게 2000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경기도로 가셨어요. 예. 당신 한국인이세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은 경기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요? 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은 아파트들을 지었고 거기에 이제 전세사례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 2000년대를 보시면 한쪽에 엄청 이렇게 많고 거기 울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쪽에 피크가 만들어지는 연령대들은 주로 언제 생기냐면 공장이 새로 생겼을 때. 그러면 그 공장에 일할 30대, 40대 쫙 모으기 때문에 한번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새로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갖다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그 다음 연령대가 없어요. 없다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오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부모 세대가 한쪽에 있고 그 자식들이 밑에서 있었는데 지금 2015년 보시면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울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레이션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는 2세대예요. 보통.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가 은퇴를 하고 그 세대를 손자 세대가 보통 이어갑니다. 그래서 제네레이션이 몇 번 돌아야지만 안정적으로 저 인구 피라미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울산에서 정착한 직장인들이 자식을 키우려고 했고 키웠더니 자식이 거기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에 돈이 나갑니다. 애 식비 줘야 되죠. 집 알아봐줘야 되죠. 직장한다고 또 떠돌아다니죠. 부모랑 같이 사는 게 제일 경제적인 거거든요. 근데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떠난 곳에서는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도 없어요.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돈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써야 네트워크가 생겨요.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집주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울산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직장을 갖다가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안정적인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집니다. 보통 그 프랑스 제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들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쪽 교회에 살고 할아버지는 파리에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집을 갔다가 이제 봤습니다. 근데 워낙 이혼을 많이들 하셔가지고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제일 친한 친구는 집이 네 채였어요. 20대.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몇 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식을 안 낳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두 명이 만나서 자식을 한 명 낳고 또 그런 남자 여자 만나서 또 한 명 낳고 그럼 원래 집이 네 채였다라고 하면은 내려오고 내려온 손자급에서는 네 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할머니 등장하고 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집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겹경사. 예. 이게 저출산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아닌데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갖다 물려받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홀로 계실 때 이제 독거노인 될 때 손자가 가서 같이 살아들여요. 그러면서 같이 산 거에 대한 보답으로 할머니가 그래 이 집은 네가 가져가라 라고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동네라면서 서울, 한 경제권. 그러니까 어디든 할머니 집을 갔다가 야 집 줄 테니까 와라 라고 하면 가서 받을 수 있는 경제권인가 직장을 안 바꾸고도 그 집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런 하나의 경제권 안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정말 예.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겹치면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엄청 늘었죠. 예전에 경기도에서 있던 그 인구들의 한 10배 정도가 새로 경기도로 왔고 그중에 8배 정도 되는 사람이 다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오고 가고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서울 태생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안식년 간다고 그 잠깐 외곽에서 살아보지 않을래? 집 좀 봐주라.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 신도시에서 한 2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경기도라는 게 아 이런 역동을 갖고 있구나. 아이 키우기 정말 좋고요. 예, 네.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행도로도 잘 깔려 있고 맞습니다. 유치원도 있고 네트워크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데 통닭, 김밥, 뭐 순대 이런 거 외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것도 맞고요. 네.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그 문화라든지 다른 것들을 위한 돈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줄이다 보니까 소비시장이 안 열리는 거죠. 교수님, 네. 그 지금 아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지금 아이가 네. 지금 하나밖에 네. 못 낳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낳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진짜일까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저도 말을 되게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인구 절벽 혹은 뭐 고령화, 사라지는 마을들 뭐. 그 얼마 전에 갔다 온 지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로 가면 한 3분의 1 정도의 촌락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지키는 마을도 있어요. 다 이제 떠나가시고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런 지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만 계속 나이가 든다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동아시아나 아시아나 전 세계에서 인구 이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 사람들이 계속 사는 곳이 아니라 저쪽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뭐 여러 동네에서 서울의 기회를 보고 사람들이 올 겁니다. 와서 새로운 서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인구가 정말 줄까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서울 인구는 계속 갑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출산이? 안정적인 인구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커요. 초등학생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민학교가 미어 터집니다. 국민학교가 너무 빠글빠글 해가지고 야 국민학교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다 지을 때쯤 얘네들은 중학생이 돼요. 그럼 중학생이 되고 많이 지어놨더니 초등학교는 텅텅 비는 겁니다. 그럼 중학교 문제죠? 중학교 지으면 또 고등학생 돼 있겠죠? 그럼 고등학생 돼 있어가지고 지으면 얘네들 취직할 데 없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초중고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인구 피라미드가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이동까지 한다라고 하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 도시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역동 속에 놔두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그것들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계획도 있었고요. 그게 지금의 통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출산이 왜 생겼을까요? 라고 하면 사회적인 힘듦, 어려움 때문이에요. 지금 사회가 안 좋으니까 저출산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출산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진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출산을 갖다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출산 정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정책이 문제인 거죠. 사회가 힘들어서 저출산이라는 현상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들을 갖다 끊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할까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출산의 문제를 남성에서도 풀 수 있는 거고요. 남자들이 일자리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도 빨리 낳을 수 있고, 이런 거죠. 전 사회적으로 풀 문제지 저출산이 단지 여성의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쭉 가로치기 연령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축이 0세고요.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커서 이제 100세까지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가 뭐냐면 나가고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가 순으로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 인구가 온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인구가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17년 동안 누적한 그래프인데, 서울은 17년 동안 20대가 계속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20대가 꾸준히 서울로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20대들은 계속 끊임없이 오고, 30대가 되면 밑으로 쭉 빠지죠. 예, 경기도로 가는 겁니다. 네, 옆에 보면 경기도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대는 서울을 바라보고 삽니다. 전국에서 전부 다. 그리고 서울은 20대의 블랙홀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서울 인구들이 그 20대를 위주로 움직입니다. 부산은 20대가 17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미약하게나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이제 광주는 스케일을 갖다 좀 이렇게 낮춰보니까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점점 그 폭이 세집니다. 서울이라는 이제 블랙홀로 이제 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에서 20대가 계속 서울로 가면 부산 친구들 중에 상당 부분은 서울에 와 있는 거죠. 네. 부산에서 나간 20대들은 새로운 부산의 20대를 끄는 통로가 됩니다. 형 만나러 가고 하면서 계속 서울로 가는 연습들을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형이 일자리를 갖다 딱 줬다라고 하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서울로 또 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20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저 선생님 죄송한데 두 분 커피숍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계속 너무 대화하셔가지고. 갔다 오세요 두 분. 네. 뒤에서 너무 대화를 하셔가지고. 계속 서울로 가는 연습들을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형이 일자리를 갖다 딱 줬다라고 하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78년생이고요. 네. 말씀하신 70년 마지막 생인데요. 저도 시골에서 마산에서 상경을 했어요. 네. 20대 때 상경을 해서 지금까지 자리 잡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자리 잡지 못하고 네. 결국 밀려서 인천 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돼서 그대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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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인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느끼고 네. 있고, 또 초등학생 두 자녀를 예. 데리고 키우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공감이 돼서 예. 계속 뒤에서 공감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장의 피라미드가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터울 정도 되는데 양쪽을 갖다 비교를 해보면 대치동은 똑같죠. 네, 네. 이 B쪽 튀어나오는 게 엄마들, 아빠들일 거고 네. 아래쪽이 자식들일 네.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위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난다고. 네. 쭉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위기, 중학교 위기, 고등학교 위기 쭉 갈 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혀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인데, 자, 이주도입니다. 예, 이때 있던 친구들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 같은 나이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학원 가다 보니까 네. 학생 연령대들과 그 부모 연령대들은 대치동으로 들어오고, 교육이 딱 끝나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언제나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고 중고등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안정성이 필요해요. 연령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언제든지 일할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걸 거꾸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일할 수 없을 때 여기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도시가 젊은 인구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젊지 않은 인구는 알아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의 안정성은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입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여기서 도망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위에는 이제 마산인데 지금 보시면 피라미드가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한쪽은 넓고 한쪽은 위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겹쳐놓고 보면 그대로 나이가 드신 겁니다. 그대로 나이가 드시면서 마산의 2000년대랑 지금의 마산은 완전히 다른 인구 구조인데 사람들은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주 효과가 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의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년대생은 마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밖으로 나갑니다. 3분의 1 정도가 없어졌다고 보여요. 마산에 있던 70년대생이 3분의 1 정도가 다른 도시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피라미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의 안정성은 나의 역동성입니다. 나의 불안이고 나는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도시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상중 씨께서는 한옥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건축? 네, 맞습니다. 한옥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시면요.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요. 서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요.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네, 지금도 강하시죠. 네, 객사, 객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객사는 밖에서 죽는. 네, 맞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맞이하지 못하고 나그네가 길 또는 집 밖에서 죽는 것을 객사라고 하죠. 그래서 남양 특집을 보면은요, 항상 찾지 못한 아들이나 딸이 한밤중에 갑자기 문을 두들기죠. 그래서 엄마, 아빠 배고파, 밥 줘. 하면 갑자기 그런 꿈을 꾸다가 엄마, 아빠가 정말 놀래서 깨시고 그 다음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집을 떠나는 것이 안 좋은 일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요즘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어떠한 차도가 없다거나 혹은 병원에서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시는 풍습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승사자가 찾아오는데요. 저승사자가 찾아올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공간을 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집은 중요한 공간이었는데요. 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네. 뭘로 보이세요? 잔치들이 많은 거 보니 네. 집을 오픈한 건가요? 네. 이 그림은 평생도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네, 풍속화인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잔치도 보셨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굉장히 이상적인 인생 행로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태어난 선비라면요,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셨죠. 근데 이러한 삶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모두 집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경사와 행복의 중심에 집이 존재한다는 거였죠. 요즘이랑 사실 굉장히 다르죠. 요즘엔 돌잔치라든지 이러한 경사들이 집 밖에서 행해지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집에서의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박두선 씨는 한옥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켜켜이 쌓여져 있는 네. 기와장이 생각이 나서 네. 기와집이 또 한옥이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옥하면 이제 기와집을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우리의 한옥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옥은 지붕의 재료에 의해서 초가집, 네. 아까 말씀하셨던 초가집, 굴피집, 너화집,
기와집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한옥의 명칭이 달라지고요. 또한 벽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벽 재료에 따라서요. 토벽집, 흙돌집, 귀틀집 등 다양한 한옥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한옥들은 나무를 뼈대로 하고 있고 기와나 집을 지붕으로 덮여져 있고요. 온돌과 마루가 결합된 형태라면 모두 다 한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초가집은요, 사실 굉장히 흔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볕집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면서도 약한 소재라고 해요. 그리고 또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불이 나면은 바람만 불면 옆집, 그 옆집에도 이 불이 이어붙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 전체가 화재에 휩싸였다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는데요. 점점 가옥의 형태들이 기와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와라는 소재가 사실 굉장히 비싼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와집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런 마을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인 문화인 개를 들기도 했대요. 그래서 한 집을 먼저 기와집으로 바꿔주고 또 돈을 모아서 다음 집을 기와로 바꿔주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옥은 움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태초의 주거 형태는 자연 동굴이 있죠. 동굴에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치면서요. 농경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비바람을 막아준 움집이 필요했고요. 수확한 작물들을 저장할 공간들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움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땅이 있으면요. 그 땅을 반을 좀 파고 내려 들어갑니다. 그걸 수혈 구조로 가는데요. 파고 들어가서 나무 기둥을 세운 후에 그 나무 기둥을 집으로 덮는 형태를 움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움집이라는 게요, 사실 이 땅에서 한기가 많이 올라오고요. 굉장히 습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볕집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또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했던 집이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점점점 땅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 땅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곳에 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북서풍을 막아주는 야산을 뒤에 놓고요. 앞에는 식수를 구하기 쉬운 물을 놓고 또 음식을 구하기 쉬운 평야지대에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얘기 들으면 혹시 떠올리시는 게 있나요? 뒤에는 산이 있고, 네, 정확한, 네, 배산 임수. 배산 임수의 형태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자연 환경에 적응을 해나간 것이죠, 그게. 그러면서 굉장히 추운 북쪽 지방에서는요, 온돌이라는 형태를 집안에 갖추고 됐고요. 그리고 좀 더운 남쪽 지방에서는 마루라는 형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옥의 형태로까지 발전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일제강점기를 사실 맞게 되면서요. 우리는 굉장히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옥이라는 게 갑자기 구시대의 산물로 전락을 하게 됐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도 좋은 한옥을 볼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거죠.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지 안동의 하이마을, 그리고 경주의 양동마을, 또 제가 살고 있는 북촌에서도요. 아직도 원형 그대로의 아름다운 한옥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신봉선 씨는 그럼 집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투자? 그런 것도 사실 무시할 네. 수 없잖아요. 네, 너무 중요하죠. 그 제가 이제 개그 콘서트를 하면서 네. 회의를 매일매일 나가야 하니까 출근도 좀 용이하기 위해서 네. 좀 가까운 곳으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사실 중요한 집을 선정하는 요소는요. 동네의 역사와 이 동네가 생겨나게 된 생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곳의 토양이 어떤지 좀 아셔야지 돼요. 나무도 어디에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건축가 분들이 건축물과 건축물이 지어지는 장소의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따지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선택하실 때는요, 항상 자신과 집의 관계, 그리고 집과 동네의 관계, 나와의 동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요, 자신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요, 어떠한 집의 가치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북촌으로 이사를 와서 얻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곳에 와서야 전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제 인생에 굉장히 큰 화두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들은 다 감추고 싶을 정도로 제 자신에게 부끄러워진 점들이 있고요. 북촌은 6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북촌은 한양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인데요. 이 북촌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요, 정말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새도가들, 그리고 지체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살았다는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북촌에 이런 분들이 모여 살았을까요? 군이 가까워서.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치 방송국에 가깝게 사시는 것처럼요. 이 세도가들도 궁에 가깝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궁과 궁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동네인데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있죠. 궁은요, 예로부터 최고의 풍수를 가지고 있는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궁과 궁 사이에 있는 곳이면은요, 왕이 아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풍수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사실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성부에 신청을 하고 거주용으로만 아까 임대 형식으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풍수의 왕과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요, 아무에게나 그 땅에 살 수 있는 허락을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체 높은 분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요, 빈촌과 부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북촌이요, 대표적인 부촌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남주북병.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쪽은 술을 잘 만들고 북쪽은 떡과 과자를 잘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북촌은 쌀로 밥을 지어서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떡도 만들고 약과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던 반면 남촌에는 술을 만들어서 그걸로 생계를 연명하고 술찌꺼기를 먹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북촌과 반대되는 남촌의 이야기는 박지원의 허생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은 조선시대의 이제 실학자인데요. 허생전의 허생이 남촌에 사는 선비예요. 글만 쓰고 글만 읽고 부인이 삭반을 지라고 돈을 벌어와서 정말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한 남촌에 살았던 가난한 선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그런 남편이라면은 정말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1순위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상중 씨는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힘드실 때 김상중 씨만의 힐링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오토바이를 탑니다. 정말 너무 멋진 네, 힐링 방법이네요. 저는 사실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힐링 방법으로요, 집에 들어가서 빗장을 탁 채워놓고 한옥에 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걸로 네, 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인테리어라는 직종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미팅을 하고 현장에 갔다가 차를 몰고 멀리서 북촌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집에 왔구나. 이제는 좀 안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한옥을 통해서 좀 힐링을 얻고 있는데요. 사실 한옥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혹은 규모가 서양의 건축물에 비해서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더 큰 아름다움이 존재함을 제가 느끼고 살고 있는데요. 서양의 회화와 우리의 회화를 보는 감상법을 택하셔야지 됩니다. 서양의 그림의 캔버스를 보면은요, 그림이 꽉 차 있죠. 네. 네, 굉장히 디테일도 많이 담겨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회화는 여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백은요, 철학과 사유가 담겨 있는 굉장히 깊은 세계를 피어나는데요. 한옥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옥이 어느 순간 그 문을 확 열고 받아들여준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때 비로소 많은 힐링을 받게 됐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요, 한옥을 그냥 하나의 구조물,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사각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옥을 하나의 우주로 바라보셨는데요. 그 우주 안에 우리가 신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방에 그 방을 담당하는 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으셨어요. 화장실에는요, 측신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신이 살고 있었고요. 부엌에는 조왕신, 그리고 재산을 불리도록 도와주는 업신이 있었고요. 또 집 전체를 주관하는 성주신이 존재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들이 존재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존재감을 느끼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가 겁이 많아서요. 네. 그렇지만 한옥에는 어떠한 경건함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한옥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걸 상량식이라고 합니다. 큰 기둥을 놓고요. 그 위에 대들보를 얹는 고사인데요. 네. 네, 그 기둥 위에 대목장군들이 올라가셔서 이 대들보에 양쪽에 끈을 묶어서 그걸 양쪽에서 당겨 내리시죠. 그럼 그게 마치 그네처럼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그네 위에 그 한옥의 주인분을 태우고요. 덕담을 합니다. 이곳에서 좋은 일만 있어라. 이곳에서 자손들이 번창하길 바란다. 아프지 말고 무병장수해라. 이런 이제 덕담들을 나누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음식을 이제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기둥 위에 대들보가 딱 안착이 될 때요. 마치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성주신이 탄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존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뭐 교회나 절 혹은 성당에 가셔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거나 싸우는 분들 없으시죠? 네, 한옥은 항상 신이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요즘 사실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가족 간의 비극이나 이러한 일들은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수양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량식의 이제 대들보를 보시면은요, 한자가 쓰여 있는데요. 김나영 씨, 이곳에 왜 이런 한자가 쓰여 있는지 혹시 이유를 아실까요? 한자가요? 네. 이름이요. 뭔가 컨대했어.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곳에 쓰여 있는 한자 이름은 아니지만은요. 네, 건축지의 이름이나 지어진 연도 그리고 이 집이 지어지게 된 이유를 써서 함께 담기도 하는데요. 지금 한번 자세히 한자를 보시면은 거북이와 용을 상징하는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화재에 취약한 한옥이 불이 나지 말라고 성주신에게 어떠한 그런 능력을 더 부여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보호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시골이나 고택에 가시면은요, 부엌에 아궁이
옆에요. 조그맣게 밥이나 물을 떠놓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왕신을 기리는 것인데요. 불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왕신이 굉장히 재밌는 신인데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요, 다 기록을 한다고 해요. 이웃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많이 베풀었는지, 부모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혹은 바람을 피지는 않는지, 네, 이러한 모든 것을 기록했다가요, 음력 12월 23일 날 옥황상제에게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릴 것인지, 복을 내릴 것인지, 혹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부엌에서는요, 함부로 옷을 벗지도 않았고요,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고, 욕을 하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자기가 뭐 은연 중에 욕이 나왔다거나 입에서, 부엌 앞에서 했을 경우에는요, 부엌 아궁이에 엿을 발라놨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말하지 말라고요. 엿을 먹은 조왕신이 옥황상제에 올라가서 입이 붙어버리고요. 네. 네. 혹은 조왕신이 엿에 발바닥이 달라붙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도록 그걸 붙잡는 역할로서 그 엿을 발라놓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화장실에는요, 처녀 귀신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좀 무섭죠?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고택에서 화장실을 잘 못 가겠더라고요. 네.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소복을 입고 있는. 근데 그 흰 소복이 되게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화장실이니까 지저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에서 혼자 자기 머리카락에 개수를 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화장실 문을 팍 차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노크하지 않고 확 열면은요, 그 처녀 귀신이 굉장히 깜짝 놀래서요, 자기가 어디까지 샜는지를 까먹어 버린대요. 그럼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밀어서 그 왜 손뚜간이라고 그러죠? 그 구멍으로 발이 빠지게 한다던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저주를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항상 화장실에 들어갈 때 헛기침을 하시거나 혹은 노크를 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우리의 선조들은 굉장히 매너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경건한 그런 게 배어있는 민족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어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문지방 밟지 말라고. 네. 근데 네. 그것도 혹시 신들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건가? 네. 문지방 밟으면 도둑 든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신들과 연관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문지방을 밟으면 문틀이 틀어집니다. 이 문이 잘 안 닫히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한옥을 출입하는 저희 조카나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지방을 밟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어떠한 신에 대한 존경심보다는요, 문틀이 망가지는 게 굉장히 두려워서 그러한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자꾸 문지방을 밟으면 자기 집이 낮아져서 아무나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집을 좀 생각하는 마음에 밟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의 이러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집안에 있는데요. 바로 사당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을 그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아침, 밤마다 혹은 여행을 떠날 때 항상 이 사당에 가서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자신의 뿌리와 근간에 대한 존경심이 밑바탕에 깔려있던 곳이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조금 더 집 자체를 경건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선조들, 특히 조선시대는 여성들이 굉장히 비하되고 한옥에서는 마치 여성들이 노예처럼 일만 하다 죽었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한옥은
어머니가 짓는 집이라 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옥은 어머니가 짓는 집이다. 어떠한 뜻일까요? 정말 어머니가 톱을 들고 나무를 힘겹게 네, 그러진 않으셨겠죠. 네, 보통의 이 한옥은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아들이 벼슬에 오르고 돈을 모아서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높은 곳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뒷바라지한 어머니를 위한 보은과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한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집을 짓는데 어머니의 의견이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한옥은 효가 기석이 된, 기초가 된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요, 집안의 구조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채와 사랑채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랑채는요, 남성의 공간이고 안채는 여성의 공간인데요. 그럼 사랑채가 더 크고 웅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랑채보다 안채가 한옥의 가장 깊숙한 곳에 더 크고 높게 지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안채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성함과 존경심이 담겨 있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여성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례 중에 하나가 제사 지내는 것과 사람들을 접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제사는 어디서 지냈을까요? 안채? 네, 맞습니다. 제사는 안채에서 지냈어요. 여성인 공간인 안채의 마루에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만큼 여성의 역할과 이 집안을 꾸려나가는 중심으로서의 그 권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또 한옥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삶에는요. 제사 외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고사입니다. 시루떡을 해서 네. 집에다 놓고 가족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어머니가 지내는 작은 제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주관이 돼서 항상 고사를 지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들만 보아도요. 집안의 안위를 책임지는 안주인으로서 얼마나 입지가 확실했는지 조선시대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한옥을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